2020년 7월 12일 밤 12시 38분입니다. 증시는 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뭐 특별히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아요. 지금 조금 전에 뉴스 봤는데 코로나19가 없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WHO인가요? 네, 거기서 아마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. 거의 팬데믹 선언을 한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치료제나 뭐 이런 게 나중에 나오긴 하겠지만 일단은 거의 이제 포기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아마 그 트럼프 대선용 때문에 이렇게 발표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합니다. STX부터 보겠습니다. STX가 지금까지 이제 추매했던 분들 매도할 수 있게 아주 하루에 다 거의 다 상승분을 다 뽑아주고 어느 정도 조정 후에 다시 분봉 보시면 나오는데 네 꺾였다가 어느 정도 다시 이제 상승이 나와줬는데 5,600원에 일단 매도를 했고요. 처음에 이게 잘 분봉 잘 보시면 그 5,580 그죠? 5,580 찍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5,880 제가 5,600원, 5,900원 이렇게 기준을 잡아놨는데 이렇게 25원씩 예, 좀 낮게 올라갔습니다. 전에 제가 영상에 한두 번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준점이 있으면 꼭 기준점에서 위로 파는 게 아니라 위아래 어느 정도 이렇게 나눠서 파는 게 더 안정적일 수가 있습니다. 그 저항에 보다 살짝 밑에서 딱 찍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럴 때 살짝 못 미치는 위치라도 매도되고 내려가면 다시 재매수가 가능합니다. 뭐 그런 식으로 작업도 가능한데 저 같은 경우 5,600원에 요때 다 매도가 됐고요. 5,900원 부터 매도할 거는 이제 매도가 안 됐어요. 5,900원 딱 걸어놨는데 좀 아쉽게 네 매도가 안 됐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단타를 계속 했는데 처음에 5,600원 정도 왔다 갔다 이렇게 근처 400원 600 가다가 그다음 500 400 500 이렇게 왔다 갔다 했죠. 여기 단타를 좀 제법 했어요. 5,600원에 판 거 5,000 얼마에 했더라? 5,430인 걸로 기억합니다. 5,430에 사서 5,600에 팔고 5,430에 사서 일단은 5,500 초반에 팔았던 것 같아요. 거의 종가 부근에 일단은 현금 가지고 있는 거는 월요일날 다시 단타를 계속 하면서 이제 작업을 할 거고 제가 추매를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지금 평단에 5,800원까지 여기까지 내려왔어요. 여기까지 내려왔고 5,600원 아래 있던 거는 다 정리를 했습니다. 정리하고 나머지 5,600원 이하에서 그 매수했던 거는 또 단타로 또 수익도 내고 일단 현금은 들고 있어요. 특징을 보자면 지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그 보통 매도 사인이 급등이 나오고 분봉을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가고 윗꼬리 치고 내려오면 프로그램 외국인 다 매도를 하는데 요날은 특이하게 외국인은 매도를 했는데 프로그램이 계속 조금씩 들어오더라고요. 네, 원래 월요일도 사실 살짝 입질이 있긴 있었습니다. 이날 시외가 플러스 7%? 7, 6, 5 이렇게 뭐 거래량이 이렇게 많진 않았지만 뭐 그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살짝 입질 나왔었고 요때 다시 좀 빠졌었죠. 빠지고 조정 준 다음에 요날 좀 시세를 줬는데 전과는 좀 다른 흐름이에요. 지금 프로그램이 윗골이 나오고도 계속 조금씩 한 번에 들어온 게 아니라 조금씩 계속 유입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패턴이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. 패턴이 어느 쪽이건 네. 이 상태에서 다시 한 4,000원, 5,000원 정도 왔다 갔다가 다시 띄울 수도 있고 아니면 월요일부터 그냥 급등 나올 수도 있고 급등이라고 해봐야 뭐 대략 뭐 한 6,000원대에서 8,000원 이 정도 사이 네, 이 정도까지일 수도 있고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. 어쨌든 흐름 자체가
바뀌었습니다.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. 요날 하루만 봐도 네, 좀 느낌이 좀 달랐습니다. 네, 요런 거는 이제 상황 보면서 이제 매매를 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그 정해놨던 추매했던 거 이제 매도하는 거는 이제 줄줄이 하나씩 이렇게 정리를 할 것 같아요. 어쨌든 뭐 분위기는 좋습니다. 거래량도 좀 터지고 네 양봉 나오고 좀 기대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. STX 중공업 보겠습니다. 중공업이 STX 때문에 같이 올랐어요. 같이 올라서 2300 좀 넘었을 때 좀 추매 요날 그 제가 좀 한 게 있었거든요. 계속 했어요. 계속 해가지고 요날은 아니고 요날 그다음에 금요일날 샀던 거 요런 거 요거를 2300원 초반에 팔고 다시 2210원가 20원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. 2200 하여튼 초반 네, 다시 또 매수를 다시 들어갔습니다. 정말 많이 빠져도 한 2,000원 정도 여기까지 빠질 수는 있긴 해요. 보통 이렇게 보시면 네, 보이시죠? 중간중간 그렇지만 요 가격도 괜찮거든요. 그래서 나중에 좀 밀리더라도 다시 올라올 때 팔 수 있으니까 다시 매수를 했고 뭐 요 종목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뭐 거의 한 2-3%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낮아지도 않고 뭐 하는데 어쨌든 요런 단기 수익이라도 좀 괜찮죠. 네. 기다리는 동안 요런 거라도 좀 해줘야 나중에 급등 나왔을 때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요런 작업도 놓치지 않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STX 쪽 호재가 왠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. 네. 그리고 중공업은 아마 나중에 올라올 것 같은데 특이한 점은 엔진이 보통 이렇게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데 엔진은 STX 엔진은 전혀 움직이진 않았고 중공업은 살짝 네, 영향은 받았습니다. 네. 아시아나항공 보겠습니다. 아시아나항공이 마지막에 쭉 떨어졌네요. 보통 이렇게 되면 한번 크게 조정 올 수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한번 밀리면 네, 아직은 어느 정도 지금 저항에서 버텨 줄 것 같긴 한데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매도 일부 하고 아직 그냥 냅둔 상태거든요. 그래서 아마 좀 많이 갑자기 급락 나온달지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나왔을 때 매수를 들어갈 것 같아요. 지금 STX 조금 정리했고 월요일날 다음 주에 더 정리될 것 같은데 그거를 아시아나항공에 조금 다시 전에 팔았던 만큼 다시 매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. 3,700원 정도면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. 지금 뭐 중국 쪽 다시 이제 비행기 또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까? 네, 지금 코로나 거의 이제 팬데믹으로 해서 끝나려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네 급하게 단기로 보실 분들은 이 종목은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. 네. 키스트 볼게요. 키스트는 이 정도면 뭐 이제 매도하기 딱 좋은 딱 구간이에요. 지금 방탄소년단 그다음에 뭐 한한령 해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빅히트 상장 하는 거에 앞서서 아마 그 앞뒤로 뒤는 모르겠고 그 전에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. 급등 이런 식으로. 근데 어쨌든 지금 정도면 이제 매도가에는 도달한 겁니다. 네, 그거는 이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. 푸른기술은 그냥 뭐 계속 박스권이에요. 박스권이고 은근히 이것도 단타치기 꽤 괜찮은 지금 흐름이라서 작업 잘 하시는 분들은 아마 수익 제법 보셨을 것 같아요. 네, 일단 저는 이제 고점이라서 만지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단타 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네 아직까지는 괜찮은 차트입니다. 좀 많이 빠져줄 수도 있으니까 그때 매수하시면 됩니다. 흥국화재 유비 조금 떨어졌네요. 좀 올라가다가 요날 27,000원까지 올라갔네요. 어쨌든 좀 정리 조정이 좀 오면 그때 다시 네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경남제약이 엄청난 하락이네요. 그죠? 엄청나다기보다도 좀 부드럽게 내려가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매수가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구간
더 많이 빠지면 이 정도까지 해서 매수를 매집을 하시면 되겠죠. 매집하셨다가 나중에 뭐 적어도 한 8,000원에서 10,000원 사이, 예, 일단 10,000원 정도가 매도 딱 기본 매도가라고 보시면 되고요. 좀 높으면 한 16,000, 14,000 이 정도, 이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. 저는 일단 이 정도가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다음 주에 경남제약도 매수 좀 들어갈 것 같아요. 지금 거의 평단에 가까워져 가지고 제가 이 정도 되니까, 이 정도 지금 평단 되니까 지금 플러스 몇 프로 지금 되지 않습니다. 네,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봤다가 좀 푹 떨어지면, 급락 나오면 바로 매수 들어가도록 할 것 같아요. 헬릭스미스가 뭐 임상 소식도 있고 했는데 어떻게 됐었죠? 네, 뭐 어쨌든 여기도 박스권 계속 반복 중이라서, 네, 여기도 이제 살짝 매수가 들어갈 타이밍에 거의 온 것 같아요. 좀 빠지면 다시 올라갈 때 매도하는 거 반복하시면 됩니다. 전이랑 똑같이. IHQ가 조금 차트가 좀 애매합니다. 이런 모양이 이제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, 예측하기 힘든 차트인데, 어쨌든 좀 생각보다는 조금 더 빠졌어요. 생각보다 좀 빠졌기 때문에 이 정도 이제 매수해서 보통 1500 초반에서 1600, 또 지금 1600에서 계속 꺾이고 있는 걸로 봐서 여기 이제 매물대 뭐 이 정도 여기 들고 있던 분들 아마 매도를 어느 정도 해서 그런 것 같아요. 지금 거래량이 아직 터지진 않았으니까. 그리고 딜라이브가 IHQ가 딜라이브에 이제 종속되어 있는 회사다 보니까 지금 CJENM이랑 뭐 소송 뭐 이런 게 있어서 아마 영향을 받는 것 같기도 해요. 네, 어쨌든 이 정도 가격 혹은 더 미치면 매수해도 됩니다. 네, 매수했다가 나중에 올라갈 때 매도하면 되겠습니다. 하천기계는 지금 매수를 한 3,300원 네, 이 정도까지 일단 좀 내려와야 매수 들어갈 것 같고요. 3,300. 지금 특징 같은 경우는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님 이제 별세를 하셨습니다. 별세하셔가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민주당 지지율 좀 많이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지금 뭐 미투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걸 뭐 여론에서 또 키우고 있어요. 네,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좀 어느 정도는 좀 빠질 것 같아요. 계속 빠질 것 같고 모멘텀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부동산도 있고 해서 민주당이 생각보다 지금 지지율이 많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. 지금 많이 빠질 것 같아요. 네, 이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화천기계도 좀 탄력을 받냐 안 받느냐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좀 매도해야 되는 시그널일 수도 있습니다. 이런 거 지금 사실 올라가야 맞는 건데 지금 흐름상 아마도 공수처가 생기고 해도 좀 빠질 확률이 있을 것 같아요. 어쨌든 3,000원 아래가 아주 좋고 3,000원, 3,300원 이 정도면 무난한 가격이니까 네, 잘 생각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. 덱스터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사실 5,000원 정도 딱 찍으면 이제 매도하는 게 맞긴 했어요. 지금 이때 추매한 거는 그쵸.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이 올 것 같기도 합니다. 저도 좀 이제 여유가 아마 다음 주부터 좀 있을 것 같아서 4,000원대 오면 매수를 좀 더 할 것 같고요. 웬만한 평단을 지금 5,000원 이하로 좀 맞추고 싶어서 지금 현금 들어오면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이때 좀 추매를 원래 가지고 있는 물량의 한 두 배 정도를 아마 매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여기도 좀 길게 봐야 됩니다. 생각보다 좀 무딘 종목이라서 네. 어쨌든 네. 조만간 추매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. 시우메디칼 여기 생각보다 안 빠지고 3,000원 의외로 좀 잘 찍어주고요. 급등 중간중간 나와주고 근데 뭐 거래량도 좀 괜찮네요. 괜찮지만 8월 이후에 네, 혹시 사게 되더라도 그때 매수 들어갈 거고요. 인트로메딕도 거의 또 3,000원 근처까지 또 찍어졌죠. 네, 이렇게 단타를 칠 수도 있었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
8월 달 이후에 재물 분기 보고서 나오면 그때 작업을 할 것 같아요. 지금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뭐 EU 인증까지 그죠? 원래 여기가 지금 캡슐레시경 테마라기보다도 네 캡슐레시경을 이제 만드는 곳이다 보니까 이쪽이 좀 뉴스 나오면서 이렇게 떴어요. 네,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나 아직 좀 위험한 종목이다 보니 네, 일단은 네, 스킵 수성 생각보다 뭐 저 정도 안 오고 여기도 사실 단타 어느 정도 치기 괜찮은 타이밍이 중간중간 이제 가끔씩 보는데 나오긴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8월 이후에 네,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. 아이지비전 보겠습니다. 아이지비전이 그래도 조금씩 우상향이 되고 있습니다. 지금 정책 13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. 이제 내일이 되겠네요. 내일날 그 대통령께서 뭐 또 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. 그거에 따라서 정책 수혜주 하면 또 아이지비전도 아마 포함이 되니까 정책주들 좀 올라갈 것 같고요. 네. 그거에 따라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많이 올라가면 네, 내 매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위니푸드가 올라갈 듯 하다가 쭉쭉쭉 네, 좀 더 빠질 것 같기도 한데 여기도 지금 1400 정도 1400대 정도 왔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반등 나올 타이밍 나오면 추매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냥 안전하게 추매를 더 해서 평단 좀 낮추고 작업을 해서 나중에 수익을 좀 더 키워볼 생각입니다. 이번에 만약에 추매를 하면 여기는 1550 정도? 네, 이 정도 오면 아마 매도할 것 같아요. 추매한 거는. 네. SN코어가 좀 올라갈 듯 하다가 좀 주춤합니다.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, 네. 어쨌든 요 가격엔 아직 매수가는 아니니까요. 네. 올라갈 확률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냥 잘 들고 계시면 되고, 적정가 오면 추매하면 되고요. 네, 좀 이 종목도 뭐 덱스터랑 마찬가지로 좀 무딘 종목입니다. 좀 느려요. 키스트도 그렇고 네, 사람인 HR 여기가 좀 금요일날은 좀 올랐어요. 뭐 월요일날 더 올라갈 것 같기도 한데 왠지 느낌이 뭐 증시가 금요일날 그 다우나스닥 네, 두 개 다우나스닥이 좀 상승으로 종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좀 상승 더 나올 것 같긴 합니다. 여전히 저한테는 이제 고점이라서 네 여기는 이제 구경만 하고 있어요. 다날 4000 찍을 듯 하다가 내려왔네요. 그죠? 4000 정도부터는 이제 매도이기 때문에 그 추매 열심히 하셨다가 저 같은 경우도 추매 좀 몇 번 했습니다. 몇 번 했고 지금 현재 수익 중인데 네 어쨌든 뭐 약수익이죠. 네, 좀 더 빠지면 좀 더 살 것 같아요. 여기도 좀 평단 관리를 조금 좀 더 해서 3,900원 밑으로 좀 빼보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. XNGT 일단 팔아 저 같은 경우는 좀 매도했고 네 일단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. 여기 뭐 다른데 또 모바일 또 게임 뭐 얘기 뉴스 나오고 하던데 2분기 아마 분기 보고서 그러니까 다음 달이죠. 다음 달 정도에 좀 오르겠죠. 아마도 그 넥슨이랑 뭐 NC소프트 이런 데 다 매출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급등 나올 텐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도면 이제 무난하게 수익 딱 보고 나오기 좋은 가격입니다. 그래서 좀 급락 한번 딱 나오면 좋을 텐데 네. EID가 금요일날 좀 올라오고 2차전지 쪽 자회사가 좀 잘 되고 있어서 아마 정책 수혜주 쪽으로 잘 엮이면 급등이 월요일부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좀 봐야겠지만 금요일날 분위기 되게 좋았고요. 프로그램 뭐 외국인 매수 뭐 기관들도 좀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. 한국 패키지 사실 이때 팔까 하다가 네 안 팔았는데 아직까지는 여기도 좀 매집을 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정리할까 하다가 네 일단 냅뒀고요. 2200원 아래 네 정도면 다시 내려오면 매집을 이제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으니까 좀 할 것 같습니다.
구글재지. 구글재지가 뭐 6,000원 근처까지 또 갔네요. 지금 전체적으로 그 저항선 약간 밑에까지 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, 증시에 따라서 뭐 뚫을 수도 있고, 이렇게 나왔을 경우는 이제 확 밀려버릴 수도 있으니까, 현금 항상 잘 들고 계시면 되고요. 이 종목은 네, 급락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매수를 안 할 겁니다. 네, 일단 구경만 하고 있어요. CJ10도 여기도 좀 많이 빠지면 네, 뭐 쭉쭉쭉쭉 더 빠져야 됩니다. 우선주 같은 경우 빠질 때 좀 지루하게 좀 빠지기 때문에 여유 있게 보셔야 되고, 단타 하셨다가 몰리신 분들은 6개월 못 기다리실 것 같으면 그냥 5만원 정도 찍을 때 그냥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깨끗한 하루도 마찬가지고, 네, 위에서 아직은 놀고 있습니다. 좀 더 내려오면 매수를 들어가겠습니다. GST나는 뭐 냅두고, 유머가 생각보다 탄력이 잘 나와서 4,000원 또 한번 또 찍어주고, 이 정도에서 좀 한번 훅 밀릴 줄 알았는데, 뭐 트럼프 때문에 뭐 휘토류 강세로 인해서 다시 또 탄력이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. 네,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초보자분들은 매도 하시는 게 좋겠죠. 그리고 뉴 콘텐츠 허브, 여기가 좀 올랐다가 떨어졌는데 좀 더 빠지면 네, 좀 매수를 조금 들어가 볼 것 같아요. 지금 태영건설 쪽, 태영건설 우선주 이런 데가 조금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우선주랑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건지, 우선주 관련해서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, 중간중간 눈에 들어오는 걸로 봐서 매각 얘기 조만간 한번 나오지 않을까, 예, 그 이슈 때문에 한번 올라간 것 같은데, 요 정도면 그래도 나쁘진 않은 가격 같아요. 6,000원 아래면. 네. 여기서 매수하실 분들은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, 네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좀 많이 빠지면 5,000원 초반, 초중반 이 정도까지. 그래서 좀 포괄적으로 좀 넓게 천천히 좀 매집하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